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자, 그러면 오늘 월요일을 저희와 함께해 주실 박병창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저 혼자만 있던 이 저녁 시간, 예. 박세익 전문의가 함께하는데 괜찮으시겠죠? 예,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두 분은 원래 아시는겠죠? 설마 같이 일을 우리 같이 한 적은 없었고요. 네. 그냥 오갔다가 알고. 워낙 또 명성들이 예. 자자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언제부터 여기 저 여의도에서 하셨었죠, 우리 전무님은? 저는 94년 8월부터. 94년 일했습니다. 8월. 네. 부장님? 제가 조금 더 됐죠. 여의도예요. 네. 네. 저는 95년도에 입사했습니다. 아, 네. 1년 차이로. 네. 1년 차이면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아, 엄청나죠. 네. 뭐 그때 94년 엄청난 차이죠. 아유, 그때는 말도 못 꺼내죠. 네. 뭐. 94년에서 95년 1월까지 시장이 이제 네. 랠리를 보였던 장이기 네, 때문에 아. 네, 그 장을 경험했냐 안 했냐가 네, 네. 굉장히 큰 차이가. 아, 옛날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부터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 박세익 전문가 함께하는 퇴근길 라이브. 자, 오늘 시장이 대충 어땠었는지 먼저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예, 오늘 시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주간 시황과 그리고 최근의 이슈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코스피 지수는 0.35% 상승해서 3,293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0.88% 상승해서 1,047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강한 그런 모습이 지난주에도 있었고 오늘도 여전히 이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런 것은 우리 시장만이 아니고 미국 시장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나스닥이 1.9% 오르고 다우가 1% 올랐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미국 시장을 좀 흐름을 보면서 우리 시장 연동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 미국 시장이요? 예, 지난주에 네. 미국 시장의 그 비농업 고용자 수가 발표됐지 않습니까? 85만 명으로 네. 발표가 됐어요. 시장 네. 컨센서보다 높게 발표됐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물가는 상승을 했고 그다음 볼 게 고용지표를 계속 보자 했는데 고용자 수도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이 이제 뭐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면서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그런 성장주가 하락하고 이렇게 시장에서 많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실업률이 0.1%포인트 하락을 했죠. 이것은 취업자 수가 늘어났지만 구직 희망자 수가 늘어나면서 분모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하락했다라고 지금 분석에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 때문인지 여하튼 간에 지난주에 미국 시장이 이렇게 비농업 고용자 수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국채 수익률이 하향 안정화 되면서 길주하고 빵주들이 전부 다 상승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기 민감주도 상승을 하고 길주도 상승하고 양쪽 다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럼 이게 고스란히 우리 시장에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시장이 상승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은 이제 상승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이 많이 됐던 부분이고요. 비교적 우호적인 상황으로 지난주에 끝났다라는 부분이 이제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오른 것만큼은 올랐습니까, 우리 시장이? 그 영향 정도 상대적으로 좀 약하죠. 좀 약해요. 코스피도 보면 우리 시장의 코스피가 지난주에 마이너스 0.64%였어요. 네. 근데 지난주에 코스닥이 2.57% 상승을 했거든요. 요즘에 시장을 보시면 여러분 지금 제가 화면에는 분봉을 띄워놨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게 지금 코스피 분봉입니다. 네. 분봉 지금 5분봉인데요. 윗골에 아랫골들이 막 달려 있죠. 5분봉이라는 것도 있어요. 예, 분봉이 뭐 5분봉, 3분봉, 10분봉이 있는데 여기 보면 위에 골이 아래 골이가 막 달려 있어요.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네. 위로 올라가면 매도가 막 나오고 아래로 내려가면 매수가 들어오는 이게 샀다 팔았다는 게 계속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이 얘기는. 그런데 이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코스닥의 분봉 똑같은 5분봉을 이렇게 화면을 볼게요. 이거 보면 깔끔하죠. 굉장히. 이 얘기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코스닥의 매기가 더 강했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난주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났고 이번주에도 이렇게 영향을 좀 주고 있습니다. 지난 4월, 5월 달만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경기 민감주가 강세의 흐름을 계속 보였습니다. 그런데 6월에는요. 6월에 나스닥이 4% 이상 상승을 했죠. 그런데 다우는 마이너스였습니다.
6월 한 달이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사뭇 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좀 확연히 볼 수 있었다 그 이렇게 보입니다. 5분 봉 같은 건 주로 뭐 할 때 보는 겁니까? 아, 우리 박병창 부장님이 네. 이 매매의 달인이시잖아요. 네. 저는 보면서 아, 요거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아, 네. 저 같은 사람도 저는 제 화면에 15분 봉을 지었는데 띄워놔요. 15분 봉이요? 네. 무슨 의미인가? 뭐 1분 봉도 있고 그러면 3분 봉도 있고 네. 5분 봉 다 있습니다. 10분 봉, 15분 봉 다 네. 있어요. 20분 봉, 30분 봉, 40분 봉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왜 보는 거예요, 이거는? 네. 근데 그 네. 15분 봉을 띄워놓으면 네. 한 5일치가 보이거든요. 5일치? 예, 네. 15분짜리 봉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네. 오늘 9시 반에 15분 봉이 움직일 때 어제 거, 그저께 거 이렇게 한 5일치가 다 보여요. 네. 그러면 15분 봉의 5일치 움직임을 보면서 아 지금은 추세가 있다 없다 아~ 방금 이제 밑꼬리 달린 거 말씀하시면서 네? 저는 역시 우리 부장님이 네. 수준이 대단하신 수준이 맞으시구나 이 봉의 모양을 보면서도 네. 시장의 투자자의 센티멘트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밑꼬리가 이렇게 많이 달린 차트는 네. 보통 일봉 차트 이제 뭐 주식을 투자하실 때 그러니까 새로 네모칸 아래에 있는 그 꼬리 그 달린 선 같은 거, 있잖아요. 거? 네. 그 꼬리 같은 게 많으면 좋은 차트가 아니에요. 네, 그 말은 장중에 이 꼬리의 제일 밑에 형성되는 게 이제 저점을 기록하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 바디의 이제 끝은 종가를 기록하게 되는 거고. 근데 밑꼬리가 많이 달렸다는 얘기는 네? 장중에 많이 밀렸다가 누군가 인위적으로 시세를 네. 종가 관리를 한다는 그런 모양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누가 이제 뭐 저희 회사 직원이 종목을 하나 가져왔어요. 네네. 그 가져와서 딱 보면 밑꼬리가 막 많이 달려 있잖아요. 참 지저분한 차트라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방금 지금 코스닥은 아주 깔끔한 5분 봉이 완성되어 있는데 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밑꼬리가 많이 달린 모습이 좀 시장이 흐름이 시세가 좀 약하다. 네. 에너지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해석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지금 전무님이 가장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네. 보통 이것을 보여주면 무슨 분봉을 보고 매매를 하냐 네. 이렇게 또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지금 화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지금 말씀하신 15분 보신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10분 봉입니다. 10분 봉에 이게 세로축으로 이렇게 빨갛게 된 게 뭐냐면 하루하루입니다. 이게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 수요일 이렇게 하루하루거든요. 이걸 보면 지금 코스닥이에요. 이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성프로님?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면서 네. 되게 깔끔하게 가잖아요. 이게 지금 우상향하면서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네네. 그런데 코스피의 10분 봉을 볼게요. 이게 코스피입니다. 저게 한 7일치 정도 되는 거죠? 예. 아, 네네네. 예. 이게 코스피 이거 보면 하나 코스피가 하나가... 지금 어땠다는 겁니까? 재밌네. 그냥 막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네네네. 얘는 추세도 없고 그냥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게, 이게 소위 그 혼조라고 하죠. 네, 이런 네네네. 현상이 지금 코스피에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이제 아무래도 저 스마트폰보다는 이제 컴퓨터 화면으로 볼 때 좀 더 제대로 보이겠군요. 네, 스마트폰에도 있긴 하지만은 보통 MTS보다도 그래서 ATS 집에서나 이렇게 가끔씩 전체 네네네. 차트를 볼 때는 보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죠. 네. 자, 아무튼 지금 상대적으로 뭐 이렇게 코스닥이나 그리고 나스닥이 좀 강한 그런 구간을 좀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의 지난주만 보더라도 우리 코스피는 단 하루만 상승을 했어요. 수요일 날. 6월 30일 날 월말 분기 말이었죠. 반기 말이었죠. 그래서 단 하루 상승을 했는데 윈도우 드레싱이 좀 있었습니다. 그거 빼놓고는 전반적으로 약세였고요. 윈도우 드레싱. 예. 코스닥은 5일 연속 상승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스닥이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이래서 또 코스닥으로 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코스닥이 계속 강세를 보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단정적으로 굉장히 이게 우리가 시장을 보면 안 되고 코스닥이 이렇게 강했던 것은 지난 1년 반 동안 가장 약했던 섹터가 우리나라에서는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부터 굉장히 약했었는데요. 제약바이오의 저점 매수가 좀 시작이 됐고 일부 종목이 올라오면서 네. 제약바이오 섹터의 시가총액이 코스닥이 많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이들이 올라오면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지난주를 이어서 오늘을 설명드려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번 주에 미국의 상황을 좀 보면은요. 특별한 지표 PMI 서비스 PMI 빼놓고는 특별한 건 없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 전체 미국 시장을 더불어서 전체 시장에 영향을 가장 많이 줄 것은 미국 시간 7일 날 발표될 미국의 6월 FOMC 회의록 발표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일 모레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한 3일 정도 후에 결과가 나오겠죠. 우리는 8일 날 이제 결과를 알 수 있겠죠.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지난 6월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파월 의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테이퍼링에 대해서 논의를 할지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기억납니다. 네, 얘기를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테이퍼링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기들끼리. 근데 우리는 결과치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회유록이 나오면 누가 구체적으로 어떤 강도로 얘기를 했는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시장이 향후 테이퍼링의 경과 상황에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가늠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전반적인 시황에서 영향을 줄 것이고 우리나라 내부적인 시황은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선물이나 옵션 만기일에 있는 주간에는 프로그램 거래에 의해서 많이 움직입니다.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있었습니다. 금융 매수가 있었는데요. 7개월 동안에는 마지막 날 금융투자에서는 프로그램 매도, 그 미니 선물에 프로그램 있었고요. 외국인들은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만큼 거래에 의해서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 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7일 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10조 영업이익이 10조 5천억에서 11조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살짝 위에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 컨센서스를 보고 있는데 이 컨센서스보다 얼마나 높냐, 비슷하냐, 아니면은 뭐 쇼크가 있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종목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시장에서 관망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황을 판단해 본다면 지금 이번 주에도 우리나라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FNC 의사록 그리고 우리 시장에는 내부적인 수급 이거 외에 시장을 위로 확 끌어올리거나 끌어내릴 만한 그럴 만한 빅 이벤트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가운데 실적 상세로 지금 들어왔지 않습니까? 어느 시즌으로. 그러다 보니까 실적 위주의 종목별 차별화가 생기면서 종목별로 막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시장을 전체적으로 견인하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그 섹터 흐름을 보면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지난주에 가장 강했던 섹터가 어떤 데서 움직였냐면 지난주 예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 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오늘도 보시면요 섹터를 가끔가다 제가 이렇게 보는데요. 오늘 강했던 섹터들 지금 화면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이거 연합인포메이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전주권사가 똑같이 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요 섹터에 오늘 가장 많이 상승한 섹터에 어떤 특정 종목이 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저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어떤 섹터가 올랐냐를 보는 건데 테마입니다. 마리화나 아무튼 뭐 그냥 그렇다고 써놓으니까 얘네들이 만들었으니까. 우리나라 주식이죠? 예, 우리나라입니다. 우주항공 그리고 스펙 코로나 그리고 해운에 HMM이 떠가지고 해운 그리고 보톡스 구충제 MLCC 뭐 그리고 구충제는 왜 떠요? RNA 저기 여기 한 종목이 신풍지약이 여기 엮여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 이들이 만든 겁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가만히 보면요 여기에 우리 소위 얘기하는 조선해운 철강 뭐 반도체 이런 게 없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시장은 뭐 테마나 아니면 어떤 뉴스에 의해서 막 움직이는 거지 시장 전체 흐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얘를 반대로 그러면은 오늘 빠진 섹터가 어딨냐를 볼게요. 오늘 빠진 섹터를 보면 이게 지난주에도 그랬거든요. 얘를 보면 손해보험, 제지 그리고 타이어, 인터넷 관련주, 뭐 이동통신 그리고 지난주에는 보면 반도체, 자동차 이런 게 빠졌거든요. 네. 그럼 얘네들은 테마가 아니에요. 걔네들은 사이클링으로 움직이는 산업이거든요. 그건 섹터라고 부르고 이건 테마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섹터가 움직이는 산업 사이클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지금 약세 국면에 있고 그냥 테마에 있는 종목들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뭐 질적으로 아주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제가 이 방송을 하기 전에 두 분하고 그런 말씀을 좀 나눴는데 요즘에 종목 추천이 막 중구난방으로 이것저것에서 막 별의별 뉴스가 나오고 막 종목 추천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렇다는 얘기는 좀 마음속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거 좀 뭐 너나 나나 막 하고 뭐 갖다 붙여서 오르는 거예요.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요즘 막 급등하는 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또 힘을 붙인 게 대선 관련주잖아요. 네네. 대선 관련주도 막 같이 움직이고 이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보다는 뭐 테마별 종목별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네. 그런 심리가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는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고 그리고 지수를 견인하는 어떤 빅 이벤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이제 종목 장세가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보는 게 지금 현재 시점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한 지난주 뭐 이럴 때부터 바이오들이 이른바 바이오 섹터가 좀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이러지는 않습니까? 약간 주도하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예, 전체적으로
바이오섹터가 올라와서 코스닥이 올랐다고 설명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바야흐로 지난주까지는 저는 별로 그렇게 좋게 안 봤어요. 근데 오늘 조금 좋아진 부분은 좀 있습니다. 뭐냐면 그동안에 올랐던 것들은 일부 바이오 종목만 급등하면서 올랐거든요. 근데 오늘 드디어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녹십자 이런 종목들이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네. 이렇게 좀 무게감이 있는 제약주가들이 올라가면서 끌어줘야지만 그게 제대로 가는 거지, 일부의 종목들만 오르는 거는 산업이 오르는 게 아니고 테마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은 좀 됐습니다. 앞으로 바이오를 좀 주의깊게 좀 살펴볼까요? 네, 지난번에도 바이오 물으시던데 나도 그런데 바이오에 네. 대해서 네. 오늘 좀 한 가지 오늘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네. 막 뉴스에서 막 움직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어느 정도로 뉴스에서 움직였냐면요. 당정에서 9일 날 우주산업 TF 회의를 첫 번째,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우주산업 TF 회의를 결체한다고 발표가 났어요. 네. 그러니까 우주산업에 대한 부양책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인텔란테크,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캔코스페이스, 세트라가 전부 급등했습니다. 아. 거기에 민감하게,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거기에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이쪽에 바이오나 제약 쪽에 우리 그 소위 그 KGMP나 CGMP 공장을 갖고 있는 회사들. KGMP는 우리나라에서 승인한 거고요. 네. 인정하는 거고 CGMP는 미국에서 인정하는 그런 공장의 규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규모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오늘 상승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로이터통신 인용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RNA 백신을 10억 회분의 생산을 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근데 네. 좀 전에 들어올 때 보니까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사실 무근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제가 뭘 설명을 드리고 하냐면요. 그게 로이터 통신의 원문으로 그게 돌아다녔어요. 네네네. 그리고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로이터 통신 원문에 영어로 딱 나오면 뭔가 신뢰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게 아니고 뭔가 계약한 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그 정도의 캐파의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게 와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것에 시장이 반응을 하면서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 관련된 종목들이요. 그러니까 내일 뭐 어떻게 움직일지 네. 모르지만 시장이 그만큼 뉴스에서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는 그런 시장이 되고 있다. 시장에 그렇게 저 반응이 뉴스에 예. 엄청 빠르다는 거는 예. 그만큼 돈이 좀 많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죠. 그 바이오에 네. 대해서 바이오가 우리나라의 뭐 또 차세대 먹거리니까 네.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셨고 지금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 10종목 중에 보면 바이오가 5종목 이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바이오에 대해서 최근에 바이오가 못 올랐었잖아요. 네네네. 그게 못 오르니까 저한테도 이제 바이오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운영을 해온 입장에서 바이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이오 이제 보통 시총이 1조 이상 되는 바이오에 물린 분들 네. 네. 보통 뭐 고점 대비 뭐 30에서 한 50% 빠진 종목들 많잖아요. 저요? 아, 가지고 오겠죠. 뭐 이거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마 네. 좋은 그 해답이 될 수도 네, 있을 네. 것 같은데요. 이 바이오는 네.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바텀업으로 회사를 탐방 가서 이 바이오 회사가 뭘 임상을 뭘 하고 뭔 그 신약을 개발하는지 그걸 보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이 이제 펀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바이오가 갈 때가 있고 바이오가 이제 못 갈 때가 있어요. 네. 네, 시장의 색깔 때문에 어떨 때 바이오가 못 가냐면. 네. 이번에 이제 경기가 그 쇼크를 맞았다가 돌아섰잖아요. 네? 이게 어디서 났었죠? 플랫폼 기업에서 났었고 그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화학 철강 엄청나게 이익 났잖아요. 네. 뭐 HMM 마찬가지로 경기 민감주들이 그렇게 이익이 많이 나는데 가지고 계신 바이오 종목 이익이 나나요? 마이너스 50. 아, 회사가 예, 네, 회사 이익 안 나잖아요. 그런 거 안 봤어요. 그래서 바이오는 말 그대로 그냥 꿈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네. 근데 실체가 없는 꿈이 아니라 네. 우리나라 바이오도 지금 이제 글로벌 탑티어로 올라서는 그런 네. 성장통을 저는 겪고 있다고 보는데 근데 실적은 안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제대로 된 지금 신약 아직 안 나왔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꿈은 많은데 아직까지 실적이 안 나오는 주식이에요. 미국의 화이자 같은 경우에 보면 배당 수익률이 3%나 줘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바이오랑 우리나라 바이오랑은 좀 다른 개념인데 네네네. 이 바이오가 가기 위해서는
경기 민감주들이 실적이 안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아 경기 민감주는 이제는 조심해야 되겠네 해서 경기 민감주를 팔면 네. 저희 같은 이제 펀드 매니저는 주식의 100%에서 90% 이상을 펀드의 주식 편입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네. 예전에 이제 펀드 운영할 때 네. 그러면 경기 민감주에서 2000 이제 뭐 테이퍼링 아까 얘기 말씀 나오셨듯이 2013, 14, 15년도에는 테이퍼링도 이루어지고 금리 인상도 이루어지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시클리컬 관련된 그런 경기 민감주들이 박살이 나요. 네. 예, 그 유가도 박살이 나고 대건설 박살 나고 조선주 막 분기에 막 조 단위씩 손실 나고 네. 그러면 저희 같은 펀드는 그런 경기 민감주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팔고 뭘 사야 돼요. 에. 그럼 경기가 수축 국면에서 유동성은 풍부한데 에. 경기가 수축 국면에서 경기 민감주를 팔아서 뭘 사느냐면 그때 바이오 사시는구나. 꿈의 주식을 사게 돼요. 아. 그때 바이오를 사게 되고 중국 관련 고성장하는 기업을 사게 되고 그게 2013, 14, 15년도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바이오에 많이 물려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한 6개월, 1년 기다리고 계시면 또 6개월, 올라온다는 거죠. 6개월 기다리면 안 되는데. 저는 좀 일부러 길게 말씀드린 거고. 아, 그래요? 또 올라온다는 거죠. 아. 네, 이게 테이퍼링이 이제 자꾸만 테이퍼링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미국의 경제의 원칙은 시장에 미리 메시지를 줍니다. 네, 정책을 그렇죠. 펴기 전에 네. 자 우리가 이렇게 할 거니까 너네도 준비해. 네. 자 한 대 때릴 테니까 이 악물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메시지를 주는 거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할 거예요. 네. 할 거고 또 금리 인상도 할 거예요. 그런데 네. 시장 보고 먼저 준비해라고 하면 그러면 아무래도 2012, 13, 14, 15년도처럼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이제 조금 위축이 될 수가 있어요. 네네네. 위축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꿈의 주식이 네. 올라가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바이오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폭이 크면 그냥 갖고 있는 게 낫겠죠. 괜히 지금 또 정리했다가 그때 맞춰 들어가려고 그러다간 또 공이 안 맞으니까. 네, 그래서 네. 바이오도 좀 1조 이상 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어느 정도 그래도 시장이 약간 검증을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주식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예, 조금 기다렸다 파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보통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성장 파이프라인은 분명히 있는데 네. 그 성장 파이프라인이 향후에 실현될 수 있느냐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그 전문가이든 여러분들이든 사실 그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그것을 이제 반영하고 있는지 검증했는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보는 건데 그런 것들을 보는 것 중에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늘 저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이런 거예요. 그 기관들 중에 윌리엄 오닐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데 한 군데뿐이 안 가지고 있어. 또 투자 조합 이런 데뿐이 안 갖고 있어.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여러 군데서 갖고 있는 데들이 있어요. 다 여러 기관에서 같이 투자하는데. 그러면 그들 기관이 전문님 계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겠는데 여러 기관에서 다 이걸 해보고 NDR 들어보고 다 들어보고 IR 들어보고 그리고 야 이거 괜찮겠다 해서 여러 군데서 판매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러 기관에서 동시에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바이오 중에서도요. 그런 데는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적자가 날 수 있어요. 적자는 바이오 기업들이 실적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적자가 나는 원인이 그 R&D 연구개발비나 아니면은 신약 임상시험의 비용으로 써야지 그런 비용이 아니고 뭐 자기들의 뭐 인건비 쓰고 뭐 판가비 쓰고 이런 데 쓰는 것은 안 좋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약간 좀 구분해서 조금만 더 세밀하게 보시면 네. 충분히 좀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바이오를 제가 또 여쭤본 이유가 물론 저도 좀 아픔이 있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분들 혹은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개인 투자자들이 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이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네. 바이오에 대한 우려, 걱정 혹은 희망 이런 것들을 한번 좀 확인해보는 차원에서 질문을 좀 드렸었던 거고 그러면 지금 이 두 분 박대박에 아주 박터지는 재미가 아주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 여기 계속 이어가되 잠시 전화 말씀 짧게 듣고 와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 좀 짚어볼 것들 그리고 이번 주 남은 뭐 이벤트라든지 아니 이번 주의 전망 같은 것들 계속해서 박병창 부장님 그리고 박생희 전무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